수준을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 기본기는 좋으신데 자꾸 일부러 파랑단에서 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엘리자르보 선수는 택프지만 하지만 모릅니다. 한판이기 때문에. 라운드 1. 파이트. 자, 엘리자르보 선수 대 무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포 암호킹이네요. 와, 이거 성체 콤보 좋았죠. 잘 때려주고. 이거 딜캐.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벽에서 이제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벽에 몰려있으면 암호킹이 또 외너퍼 심리가 좋아가지고. 오, 잽으로 운 좋게 끊었어요. 이거 알고 끊은 것 같진 않은데. 자, 여기서 이지 걸죠. 아, 방금 저 이제 시즌3 와서 새로 생긴 기술인데 저 기술이 이제 삼지선다 정도까지 돼요. 하단, 중단, 잡기까지. 오, 자이언트 들어갑니다. 나쁜 푸나요? 못 풀었고요. 이제 긴장되면 좀 못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스쿨 되죠? 스쿨 안 시키고 심리를. 오, 연잡 못 걷고. 풀어, 잘 풀어줬습니다. 아, 파크로 영리하게 마무리. 예, 배진표 있습니다. 하단 후보스 걸어두고. 이거 한번 잘 질렀죠? 벽 데려갈 수 있어요, 이거. 슬램덩크가. 이게 농구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덩크슛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잘 끊어졌죠? 잽으로. 이번에 상대가 끊는 거 보고 길을 풀어서 엘리자르보 선수가 상대가 개기게끔 만들었는데 참았어요, 무달 선수가. 우와, 카운트 잘 노렸고. 대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러면 레이지 만들어주죠. 여기서 레이지에서 시작인데. 아, 박치기로 마무리. 무달 선수가 1-0으로 먼저 16강에 진출합니다. 아, 히히히 못가에 못가구나 저게. 아, 그 뜻이구나. 라스로 나오셨네요. 저는 왠지 리차오랑 하실 줄 알았는데 라스를 하시네요. 글로더리 선수 대 모카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횡이도 좋았죠. 아주 딥으로 확정. 유료행신 정말 좋네요. 캐시템이라 그런지 모든 기술을 다 피하는 유료행신. 우와, 하이킥 두 번, 세 번? 이 요시미치 유저들은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 기술을 막 지르는 척 하다가 내가 또 쓰겠지 하면서 보여주면서 나오는 그 욕을, 그거에 말려드는 순간 이제 좀 큰 데미지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저걸 정말 잘해요. 모카 선수가 상대방이 누워있을 때랑 그냥 가만히 있을 때랑 구분을 잘해가지고 진짜 쏜살같이 잘 때려요. 문창각 피트하고 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자마자 나와버렸죠. 요시미츠는 진짜 요불이 뭔가 살짝 잘 쓰면은 정말 OP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톱이 들어가고 잘 때리면 벽까지 가죠. 벽 못 가고 레이지 아치가 있기 때문에 잘 아직 모릅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 레이지 만들었어요. 와, 이거는 조금 오버할 수 있겠네요. 이거 슈돌 새로 생긴 상단 기술인데 잘 썼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상대방 기술만 다 맞게 되버렸습니다. 콤보 조금 아쉽지만 양잡 들어가서 세게 들어가고요. 데미지. 다리 자르기 피하고. 딜캐 아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레드가 나와버리네요. 스크류 되면 벽까지 가죠. 이거 여기서부터 필살기 나오죠. 이제 모카 선수 전문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모카 선수 실수했어요. 방금 말고 있었을 때 레이지 아치였으면 확실하게 끝나겠는데 그래도 1점 잘 따라갔습니다. 동일. 횡치다가 커킹으로 건져졌어요. 여기까지 가고 조금씩 손이 풀리고 있는 글로더리 선수. 양잡 못 풀었어요. 극 데미지. 요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부를 한 대 맞춰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 피긴 해요. 외너퍼. 송아지가 하단 대피하면서. 외너퍼. 하단 흘리고. 아직 몰라요. 피는 정말 실핀데. 일어나면 안 되죠. 안 일어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건지거든요. 사수 초기화로. 이게 여기서. 이게 모카 선수 전문이에요, 전문. 이게 파이법을 모르면은
저 벽에서 거의 100% 히트를 또 시켜버리기 때문에 모카 선수가 스엄님 아니고 스엄님이 가르치는 제자분이신데 근데 되게 잘하세요. 라운드 1. 자, 수가박 선수 대 스티브 엄마 드림트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되게 그 격투 게임의 센스가 있어요. 둘 다 두 분 다 이제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빨라요. 지식 습득도 빠르고 상대방에 대한 파해도 조금 빠른 편이에요. 잽으로 계속 못 나오게 막아주고 있죠. 와, 더블 짠손으로 먼저 1세트 가져가는 수고박 선수 이렇게 고전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스티브 엄마 드림트리 선수가 되게 막 그 프레임을 이제 그 현실적으로 되게 깨우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 계산 같은 건 하지 않는데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 바로 감각적으로 게임을 해요. 단판이기 때문에 벌써 2점을 가져왔다는 건 아주 크죠. 수가박 선수 저희 레이지 크래쉬에서 아주 엘리트 선수 중 한 명인데 지금 계속 수를 못 내밀고 있어요. 오, 드디어 한번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제 와, 이거 오, 마운트 왠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오, 마운트 잘 풀었어요. 콤보 잘 때려주고 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수고박 선수 잘 때려줍니다. 아, 이거 한번 살죠? 레드 조심해야 되고. 야, 이걸 다 기다렸어요. 이게 밟히면은 오히려 후 상황이 안 좋아져서 수고박 선수가 불리했는데 그걸 잘 참았습니다. 와, 이걸 들켜주는 수고박 선수 살아나나요? 와, 방금 그 발따닥을 잘 썼는데 짱손도 잘 끊어졌어요. 방금 벽 깨질 뻔 위험했지만 운이 좋았고 벽압박 장난 아니죠. 리나 캐릭터 자체가 진짜 벽이 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여성으로 돌변해버리기 때문에 하단 걸고 레드 썼습니다. 먼저 카운터로 맞고 와, 여기서 한방이죠. 와, 슬라이딩으로 마무리. 니나 슬라이딩이 막히면 분명히 뜨는 기술인데 근데 진짜 마지막에 막기가 힘들어요. 중단이 폴 대 화랑. 둘 다 데미지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캐릭터고 벽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의 센스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폴 코스튬 뭐죠? 정말 처음 보는 코스튬이었어요. 폴 유저 중에. 자, 길마 선수 대 연아랑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방금 왜 저게 안 들어갔죠? 머레이 선생님? 이게 게임입니까? 이 실풍이 흘리고 안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와. 일단 분권 한 대 맞고 시작했는데도 분권이 확실히 약해지긴 했어요, 옛날보다. 이제. 오, 이거 올바운드? 너무 아프죠? 데미지 이게 뭐죠? 와, 큰일 날 뻔했네요. 바로 레이지 켜질 뻔했어요. 이렇게 잘해주고 연하라 선수 마무리되죠. 이건 방금 시작부터 좀 길마 선수가 좀 운이 없었어요. 잘 흘렸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콤보를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웨이브 웨이브. 아, 정말 들어갈 듯 말 듯한 파랑 플레이. 이제 저 자세가 기본 자세에서는 마이너스 13으로 변해가지고. 오, 벽 가죠? 벽 캐리하는 그 기술이 정말 완벽했어요. 와, 이거 끝났죠, 이거는? 화랑 월바운드 콤보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점프 스테이터스도 있어가지고 하단 피하면서 때리면 정말 기분이 꿀맛일 것 같아요. 맞출 경우에. 방금 왼풀 아쉬웠죠? 신기술 한번 보여줬고요. 하지만 길마 선수 여기서 이기려면 조금 더 이제 현어를 한 두 번 정도 긁어주고 와구 카운터 노리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들어가면은 오히려 불리해요. 연하랑 선수가 거리 조절이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들어가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초스카이 맞아버리면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가죠. 오, 콤보 미스. 하든 피해요. 홀이라서. 아, 현호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멀리서 쓰면은 왼풀에 또 이게 띄워지기 때문에 거리 조절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습니다. 길마 선수.
맵은 기스맵이네요. 기스맵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로. 꼬시지마 선수 대 엘무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맵이라서 첫 벽 부서지기 전은 상당히 좁아서 누가 먼저 한 명 띄우면 벽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나락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양잡 잘 풀어주고. 오찌 피는 똑같아졌어요. 태세. 이거 콤보 되죠? 이 신스크류로 해버리면 방금 낮은 벽강이 될 수밖에 없죠. 거리가 이제 원투 질렀는데 잘 들어가고 먼저 한 세트 가져가는 엘무사 선수. 하지만 카제아는 아직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려고 할 때 타이밍 좋게 엘무사 선수가 계속 잘 끊고 있어요. 콤보 너무 아프죠. 유일하게 철권에서 두 대 때리는데 저렇게 많이 피가 다른 캐릭은 기가스밖에 없어요 진짜. 뭐든 있겠네요. 뭐 잡기로 빨래 털기. 이거 이렇게 되면 월바운드 되고 끝나죠. 지금 꼬시지마 선수가 자꾸 공격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때마다 엘무 선수가 영리하게 잘 끊어요 지금. 카운터로 들어갔고 양잡 들어가면 벽이죠. 데미지. 이거를 초풍 띄웠으면은 조금 좋았을 텐데 아직 끝나진 않았고. 기본 초풍 아쉽고요. 이거 들어가면? 방금 레드를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하지만, 카지야, 날고 싶었는데, 날 수가 없었네요. 기가스 레드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더미절로 먼저 시도해봤지만, 카운터는 나지 않았고. 이렇게. 손이 정말 길죠, 기가스. 또 들어올 때쯤 뭔가 나올 거예요. 역시, 오찌. 이렇게 되면 콤보 되죠? 벽 깨지고 간단하게 때립니다. 레이저 안 됐고. 앉았죠? 나락이라고 생각했나봐요. 일어나다 맞았고. 아직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양잡 걸리면 끝나죠. 이렇게 해서 엘무사 선수가 1대0으로 먼저 꼬시지마 선수를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 부기 선수는 샤오유를 하네요. 하라다 선수는 헤야치. 오로라. 부기 선수 대 하라다 선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되게 좋아요. 하라다 선수. 이게 좀 아쉽고요. 콤보 좋습니다. 이거 마지막 콤보 들어가죠? 전기실이 이제 2타에 맞기만 해도 콤보가 들어가서. 파크? 조금만 더 참았으면 더 세게 때릴 수 있었는데 심리가 한번 걸어두는 우기 선수. 그게 왜 안 맞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네요. 하지만 레이지라서 아직 몰라요. 대시가 조금 부족했고. 이 귀신권 한 방을 노리고 계셨는데 헛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빠르게 잘해버리는 부기 선수. 손나락 잘 걸었고요. 서로가 서로의 기술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딜키 잘해줬고요. 풍신으로 받았어요. 뭐 내가 때려주는 하라다 선수. 심리 걸었어요. 센스 되게 좋았는데요. 저걸 실전에서 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센스 좋았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나왔던 기술이 헤야치 그 가불기인데 특수 양손 자세에서 나가는 기술인데 거의 잘 안 쓰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파랑단인데 되게 노련합니다 진짜. 방금도 대시 좀만 깊었으면 들어갔는데 공룡과관 안 쓰고. 샤오유
여기서 끝나나요? 거의 다 왔거든요. 와, 기와깨기로 마무리. 아, 하라다 선수 장난 아닌데요. 1대0으로 하라다 선수가 16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누가 가져갈지. 어, 녹토네요. DLC를 싫어하시는 걸 잘 알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자, 한 방에 있는 남자 지상 선수 대 슈퍼노바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단창 추가탄은 없었고요. 오, 추가탄은 없었고요. 두 번. 어, 지상 선수. 와, 이거 남중강인데도 다 들어가네요. 아, 이거 몰라서 맞았죠. 오. 야, 후보 잘 때려줬죠, 이거? 아니, 몰라요. 같은 피라서. 홀이기 때문에. 같은 피라고 방금 말했는데, 같은 피가 다 왔어요, 지금. 아, 오, 막았고요. 저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와, 이거를 이겨버리네요. 대단합니다, 지상 선수. 이렇게 되면, 슈퍼노바 선수 멘탈 관리 해야 되거든요. 거의 다 이겼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와, 정지 패턴. 지상 선수 전면 특허죠. 정지 패턴. 아, 이거 못 건너려고 했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 슈퍼노바 선수 이쯤 되면은 조금씩 후회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주캐리가 할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아, 딜캐 원투로 그래도 해주고요. 아, 저 발 찍는 게 사이에 원투가 들어가는 건 저도 몰랐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거. 조금 잘 때려주고. 와, 조금 완벽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행위였죠, 방금. 같은 피해서. 아, 이번에는 잘 참아줬습니다, 슈퍼노바 선수가. 쌍비를 1타만 한번 깔아줬어요. 와, 이거 카운터하면 콤보 들어가죠? 아, 정말 영리한 콤보입니다. 와, 정말 신선해요, 콤보가. 다른 폴이랑은 또 틀려요, 지상 선수는 역시. 어, 길게 그래도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완벽하고. 녹티스 레드는 콤보가 이제 이행되진 않아서 벽이 아닌 이상. 와, 방금 하단을 쓰는 척 하면서 일부러 웨이브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레드 붕크를 썼어요. 하단인 척 하면서. 왜냐면은 폴들이 낙엽을 쓰러 갈 때 웨이브를 한번 썼고 나서 낙엽을 쓰고. 자,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이시죠. 애니 스페셜 선수 대 태상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랑 저 옷 정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 그 옷 중에 오프화이트라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랑 되게 좀 비슷한 무늬라서 화랑이 좀 고급져 보여요. 오, 태상 선수 컥킥을 잘 때리고 바닥도 잘 깨졌습니다. 벽까지 갔고요, 거의. 와, 신기술인데 잘 막았어요. 아, 무빙이 정말 좋네요. 아, 이게 모르면 좀 맞을 수 있어요. 모션이 딱 그 한 번 일단 처음 나왔기 때문에 처음은 맞을 수 있어요. 와, 필살 패턴. 와, 정말 노련합니다. 움직임부터 보면은 확실히 예전부터 했던 분이셔서 그런지. 와, 콤보 한번 볼게요. 방금 반시계 틀어서 축 맞춰주는 콤보까지 완벽했고요. 와, 벽강되고 깨지는 않았고요. 레이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안 깬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양잡 풀어내고 한 번 더 양잡. 어, 너무 무빙이 부드러운데요? 아, 저거 예전부터 캔슬됐죠? 와, 신기술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리가 뭐냐면 오히려 클라우디오에 대한 캐릭터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기술을 잘 몰라서 끝까지 막을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시즌1부터 했던 사람이면은 저 기술 다음에 클라우디오 기술이 없는 걸 아니까 계기는 상황이 나는데.
와, 끝났죠 이거는. 와, 애니 스페셜 선수 정말 매끄럽게 1대0으로 16강으로 진출합니다. 역시 예전부터 잘했던 분들은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정말 움직임이 장난 아니야. 데빌 몬스터 선수대. 어, 이거 오프닝 뭐 있을걸요 아마? 이거 두 분 다 스킵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둘이 만나면 뭐 하지 싶은데. 데빌몽 선수대 규규 선수. 둘 다 이 춤추는 애들이라 둘이 만나면 뭐 하지 싶은데. 아닌가? 어, 빡빡 에디. 뭐 별거 없네요.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데빌몽 선수대 규규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디는 저기 머리 없어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역시 이 흑형님들 간지는. 와, 방금 저기 대포동 딱 들어갈 사이즈였는데 아쉽습니다. 레이지 켜지고 두산이. 아, 쿠키 카운트 안 나서 뜨진 않았고요. 거의 같은 피해요. 와, 나이스. 에디 방금 저 손으로 횡치면서 저 치는 기술이 생각이 은근히 커요. 화랑 백두산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센스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저 기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에디 하시는 분들. 이렇게 했고요. 가자세에서 벽까지 데리고 왔죠. 이러면 심리 걸려야 되죠. 그래서. 아, 지금 무서울 게 없어요. 데빌몬 선수. 피 거의 다 깎았고 한 번만 뛰면 끝나요. 와, 둘 다 실수 한 번. 아, 이거 끝났죠 이거는. 야하. 방금 벽에서 이제 일어나서 좀 조심했어야 했는데 언제든지 럭키는 이 대포동을 장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와, 저 옛날부터 있던 기술이죠. 철권 3D부터 있던 기술인데 계속 나가요 저거. 와, 공창각으로 잘 피해주고 대포도 한 번 더 심어줍니다. 와, 럭키 클로의 447은 처음 봤네요. 저렇게 때리는구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데빌몬 선수. 하지만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데빌몬 선수가 먼저 16강으로 진출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국 없으면 못 먹거든요. 평소에 물을 잘 안 먹어서 그런지 국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철린장 선수 대 진해혁명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들로 얘기를 드리면 둘 다 되게 기본기가 좋아요. 일단 철권에 대한 이해도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높은 선수들이라 거의 뭐 준결승까지의 경기라고 봐도 저는 상승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방금 저기 전장 1타 이후에 2타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맞으려면은 중상단의 뒤돈 상태에서 벽광이 돼야 맞는 건데 방금 뒤돈 상태 정벽광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요. 셋에. 와, 알검사 양자까지 샤이니까지 들어가고요. 와, 이러면 끝나죠 이거. 오, 와, 방금 레이지 아트 썼으면 바로 끝난 건데 이게 못 끝내면 진해혁명 선수가 억울할 뻔했는데 잘 끝냈습니다. 속질 1타로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철린장 선수 뻥발 자동 이후에 원투까지. 와, 무빙. 방금 카운터 할 뻔했는데 잘 참았어요. 오, 초지 빗나가고. 와, 이번에 알검사 하려다가 카운터 나버렸어요. 이거 콤보는 안 됐고. 일단 진 같은 경우에는 뻥발이 이제 시즌2랑 좀 바뀌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쓰는 빈도가 확실히 줄긴 했어요. 콤보 넣기도 좀 어려워지고.
하지만 아머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에 갔을 경우에도 조금 버프가 돼서. 오 이거 아무것도 안 쓴 것 같은데요? 아하 김치가 폭삭 사가버렸네 이제. 다시 아리키 1타 짬발까지 동창각 2번. 와 이거 잘 끊어졌죠? 와 벽곰 선택이 잘 들어갔어요. 와 이거 쿵따 그냥 질렀으면 다 들어가서 벽강 됐을 건데 안 들어갈까봐 참았어요. 연어퍼 연어퍼 히트하는 거 보고 포 쓰려다가 그냥 한번 질러보고. 아 이거 딜캡 맞는데 역시 놈진이 은근히 톤이 좀 티라노일 때가 있거든요. 가끔 티라노 사우루스가 될 때가 있는데 딱 지금이었네. 설린다 선수 긴장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네요. 와 컷킥 아몰랑 제자리 컷킥이었는데 제대로 들어갔어. 와 대시대시 자중이었는데 잘 막아주고 공발 타이밍 풀어내고. 오 거의 마무리가. 아 역시 아머킹 웨너퍼는 정말 지옥이죠. 아 자 찐막을 남겨두고 있고 편집해야겠다. 찐막을 남겨두고 있고 짬발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파돌 아니 짬발 3번. 진해영 선수도 짬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막았어요 철인자 선수가. 와 툭 틀어주고 타이니 잡아주고 저기서 빠져나오는 진해영 선수. 아 샤이닝 못 풀었고요. 거의 다 왔죠 철인자 선수는. 아 샤이닝으로 마무리. 아 진해영 선수 정말 명경기였는데 고우키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 편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FXAX 선수 대 운현이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맛과 외래종 고우키. 와 기술을 안 내밀었어요 운현이 선수가. 호밍이 깔았으면 이겼을 텐데. 와 콤보 잘 때려주고 밥이 또 시즌 3 와서 괜찮아졌거든요 캐릭터가 되게. 넘버 원. 와 딜캡 못 해주고요. 보통 저 기술 다음에 이제 그 파동권 쓰는데 안 썼어요 일단. 오 이 벽까지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 대시가 안 됐고. 와 장풍보다 밥에 저 날렵한 레드가 더 빨랐어요. 와 저 몸집으로 저렇게 빠르게 갈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오, FXA 선수 되게 빠릅니다 흐름이.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게끔. 와 이거 2타 질렀는데 안 맞고. 운현이 선수 콤보 미스가 두 번 났고요. 고우키가 이렇게 거쳤을 경우에도 후딜이 많이 없어서 정말 좀 괜찮은 캐릭인 것 같아요. 공중에서도 막 때려도 되는 느낌. 오 콤보 미스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운현이 선수. 잘 깨주고요. 정말 세네요. 또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노려봤지만 되지 않았고 이렇게 아쉬웠고요. 아하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콤보 넣어주면 사이드라서 때리기 힘들었지만 잘 때려주고요. 와 이렇게 때리기 어려운데 잘 때렸어요. 둘 다 1대1입니다 죽창 꽂을 것 같은데요 왠지 밥 선수가. 어 방금 하단이라서 들어갔죠. 저 중단이었으면 패링됐는데. 어 콤보 미스. 하지만 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몇가도 안 됐고. 아 이게 띄웠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어 밑강으로 한 번 더 나오나요? 와 태세로 마무리. 아 이거 역시 달기 선수는 줄리하고 제임스 복트 선수는 역시 예상대로 놈진으로 나오셨습니다. 일단 사원 맵 재밌죠. 되게 보는 재미도 있고 벽이 깨진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가지고 누가 먼저 벽을 가져가느냐 또 벽 콤보를 얼마나 알차게 때리느냐 보는 재미가 있어요 또.
둘 다 콤보 데미지가 에스프리라, 콤보 타격 보는 거는. 자, 달기 선수 대 제임스 봉투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정말 나올 때는 역시. 거리 조절. 벌써 제임스 봉투 선수 뒤에는 벽인데, 와, 깨지네요. 와, 깨진 콤보 정말 세네요. 잡기 다음에 또 깨지죠? 이게, 이야, 이거. 이거 못 풀면 지옥이네요 이거. 와, 줄리아 맵이었네 이게. 줄리아 맵이었구나. 몸집 맵이 아니었어. 밝기 선수 저 잡기 두 번으로 게임을 터트려 버렸습니다. 일단 첫 라운드는 와 이거 와 카운터 났죠? 또 잡기로 했으면은 또 이게 바닥 깨졌는데 방금 그 잽 이후에 뭔가 살짝 버겁이 일어났습니다. 되고 못 깼고 와 이거 들어가면 끝나죠. 바닥 깨고 와 안 깨네요. 바닥을 한 번 더 살려놨습니다. 저는 아까 줄리아 잡기 때문에 제가 진이었으면 벽을 아예 그냥 깨버렸을 텐데 대단하네요. 제임스 복스 선수도 벽을 깨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짱선수 잘 끊어주고. 와 방금 또 들어갈 뻔했어요 저 잡기. 와 초찌로 완벽한 대체 좋았고요. 우종 찍었는데 상대가 움직이다 왔죠. 와 받았댐. 여기서 와 이거 걸리면 끝날 뻔했어요. 진짜로 끝날 뻔했어요. 짱마찰 이거를? 와 달기 선수. 와 저는 봉투 선수가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상황에서는. 근데 심리 되게 잘 걸었네요 달기 선수. 저거를 이겨버리네요. 깨고 그냥 왼발이겠죠? 나, 살, 문, 바락센. 와, 우와 손반격. 저거 전장으로 때리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잘 때렸네요. 와 옛날 기술. 이거 들어가면 거의 끝나기 전 피해요. 하도라도 죽고 외너포가도 죽어요. 하지만 카운터가 나고. 몰라요 이거 준비하러 벽 가죠 이거. 아 대시가 안 들어갔고 레드 한번 소모하겠죠? 아 그 전에 외너포로 끊어주는. 경기력 장난 아닙니다. 이번엔 통발로 득했어요. 로우킥. 아 쿠킥 잘 질렀는데 끊겨버리고. 아 제임스 봉투 선수 침착합니다 아주. 저 가죠. 와 하지만 아까 역전했던 달기 선수 때문에 한 번 더 보여줄지도 몰라요. 오! 와 격광시키고 콤보 때리고요. 와 역가드 잘 노렸는데 아 이게 흘려지면서 제임스 봉투 선수가 먼저 1-0으로 올라갑니다. 와 지금 명경기였네요 이번에 정말. 와 방금 저도 심장 쫄깃하면서 봤어요. 니나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정말 강력하고 그리고 럭키클로에는 한방이 있어요 또. 여 캐릭인데 뭔가 슬림한 머덕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정말 끔찍한 의상이긴 하네요 근데. 자, 스티브 오머 선수 먼저 들어갔지만 일단 저희 딜교환은 스티브 오머 선수가 아직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하고 있어요. 아 콤보 좋고요. 피니쉬는 거리가 멀어서 안 때렸죠 이거로. 와 이거 맞으면 거의 끝나는 피까지 가는데 아 공창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티브 오머 선수가 먼저 한 라운드 내줍니다. 엘라스틴 파워프레쉬. 아 신기술이죠. 여기 클로에가 한방 정말 세요 저 기술이. 오 이번 라운드는 스티브 오머 선수가 아주 압도적인데요.
둘 다 덤블링하고 난리 났어요 아주. 엘라스틴 파크. 와 이게 콤보가 되네요 이게. 신기 걸고 일부러 깔아두고 있어요. 뭔가 지금 쓰려고 계속 까는 것 같습니다. 실크 플라워 선수가. 콤보 되나요 이거? 아 센스 콤보 계속 가나요? 저건 못 갔고. 둘 다 레이지가 아니라 아직. 오 이거 파크라서 잡기를 풀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파워 크래쉬가 처음 발동될 때는 잡기가 풀리거든요. 근데 저 정도 발동됐으면 잡기가 가버려요. 아 이거 카운터죠? 파크인데 짠발로 카운터가 나서 콤보가 들어가고. 와 센스. 마늘향 이후에. 아이고 딜캐를 자꾸 신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크 플라워 선수. 아 저 철권 트리 때부터 있던 상중상 기술인데 옛날부터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 기술을. 오 벽걸이 완벽하고요. 발발 호밍기가 좋죠 또 럭키 클로에가. 벽에서 호밍기가 정말 좋죠. 앙증맞게 발차기 했다가 피해지고요. 역가드 나오면 죽을 뻔했죠 방금. 와 2대2에요 2대2에요 몰라요 이거 축척 맞을지도 몰라요. 어 대포동 맞으면 이거 벽까지 갈지도 몰라요. 맵이 좁아서. 아 잘 때려주고. 방금 짬발로 카운터를 노린 건데 럭키플레이 그게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피해버립니다. 레드 히트하고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여기까지 노리고 잘 노렸죠. 거의 다 왔어요. 스티버머 선수 슬라이딩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1타가 빗나가서 아니 이게 참 칠크플라워 선수가 가까이서 쓰면 맞았거든요? 가까이서 쓰면 맞았는데 1타가 피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스티버머 선수가. 이게 다리가 짧아버린 캐릭터에. 아 칠크플라워 선수 정말 잘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자 시류 선수 대 S라인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류 선수는 손 고쿠네요. 고쿠 우키네. 어 10단 한번 깔아주는 S라인 선수. 그 와중에 16연승 한번 깔고. 일단 기를 모으는 작업을 조금씩 하겠죠 고우키 입장에서는. 저렇게 기본기를 조금씩 가드를 시켜도 기가 차버리기 때문에. 와 반격기. 아 패턴 한번 걸려고 했지만 거리가 방금 너무 가까웠어요. 와 양자 피하자마자 웨너퍼로 마무리. 오 에스라인 선수 이번 라운드는 공격이 더 많아요. 아 카운터가 나버리고. 아 이 콤보 미스가 자꾸 나면 에스라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격밖에 되지 않아요 시류 선수.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실수가 좀 더 많아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 낙포 맞춰서 초기화 마무리되죠. 간판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짬팍. 와 반격해주는 모습. 아스카 유저랑 할 때는 반격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쿠모 좋죠. 정말 셉니다. 아 대시 미스. 시류 선수 미스가 조금 많은데 개선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카운터 났고 운 좋았죠. 아직 마무리는 안 되지만 여기서 하지만 S라인 선수라서 끝날 때까지는. 와 오리발로 마무리. 저 원래 신파크가 새로 생겼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아 저거는 원래 있던 거죠. 저기서는 아까는 원래 있던 거였어요. 지금 나온 파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아까 호밍기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와 이거 빨리 풀었으면 맞았을 텐데 그냥 캔슬해버렸어요. 이렇게 잘해주고 여기서 레이지는 아니라서. 저게 그 히트백이 좀 줄어들어서 예전이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스크류가 됐습니다.
잘하면 끝나기 전까지 가요. 와, 시류 선수가 S라인 선수를 꺾고 16강으로 진출합니다. 로우 유저시고 악시언 선수는 놈진으로 나오셨습니다. 대구 맵에서 저 놈진 복장이 아마 철권 태그 1에 있는 주로 복장이지 싶은데. 로하이, 와 14밀캐. 아 콤보 미스 아쉽고요. 소지 그게 이제 그 클린 히트 판정이 없어져서 그게 이제 마샬로우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셉니다. 아직까지 이제 마카 데미지가 아직 세가지고. 예전에 클린 히트가 사이드에서 맞았으면 진짜 분권만큼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아예 없애는 것 같아요. 콤보 풀리고 콤보 때리시고요. 와 뻥발 터친거 보자마자 되게 완벽했고. 와 반시기로 펴졌습니다. 좋았지. 와 뻥발 상상하고 때리기 어렵죠. 시즌3의 뻥발은 콤보를 좀 넣기가 시즌2보다 어려워져서. 원투포 좋았지. 오 이거는 끝날지도 몰라요. 바닥댐이면 와 콤보 딱 땜으로 죽었죠. 잽도 안 넣었어요 일부러. 전장으로 방 때려버리는. 아 나라 콤보 세죠. 아 저거는 안 들어가는 콤보죠. 이제 풀어주고 해화달, 해화달 나오기 전에. 어? 왜 안 들어갔죠 방금 히트가. 커킥을 하다 나올 줄 알고 심어보셨는데 꿀밤이 격추됐습니다. 와 거의 마무리되죠? 꿀밤 이득기 가져간 다음에 하단으로 마무리. 와 방금은 맞을 게 아니었는데 다른 기술을 뭔가 누른 것 같습니다. IM 로우 선수가 양자 풀어주고 자리 바꾸려고. 와 아병손 월바운드기 허치자마자 바로 딜키해버렸습니다.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IM 로우 선수 오늘. 아 한발로 마무리. 둘이 찐막이에요 지금. 원투니 로우. 원투니가 정말 좋은 기술이죠. 벽에서도 그렇고. 오 딜키 정말 빠릅니다. IM 로우 선수. 와 심리 잡기까지 안 들어갔고요. 실수만 안 하면 아임로우 선수가 무난하게 가져가는 그림인데. 아, 역시 아임로우 선수가 1대0으로 먼저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로직 선수 대 외과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선수는 일단 킹을 지금 킥을 하셨고요. 외과 선수는 평소와 같이 본인 원래 주캐인 샤오유를 들고 나왔어요. 샤오유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되게 회피율이 뭐 누구나 알다시피 좋기 때문에. 근데 그 회피가 됐다고 해서 경기하다가 본인이 멘탈이 잘 관리가 안되면 바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빠르게 캐치하면서 플레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도문각 이후에 반격기 쓰다 커킹 맞은 거죠. 원래는 가드를 할 수 있는데 뭘 내밀까봐 반격기를 쓴 거였어요. 아 마무리 잘했습니다. 아 킹이 더 유리한가 보네요 샤오유한테. 하지만 이게 또 계급에서 또 차이를 보면은 확실히 외과 선수가 또 대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방금 같은 이런 그 거리 조절이나 그리고 일부러 저거 허치고 하단 거는 거 보면 딜 계산까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공장을 쓰면서. 와 잘 때렸죠? 건져지지가 않았어요.
와, 또 걸렸어요. 아까 썼던 패턴인데 두 번. 이번에 콤보 들어가죠. 정충의 상황에서. 아, 이번에 마지막에는 중단을 써봤지만 걸리진 않았고 외과 선수가 1대0으로 올라갑니다. 자, 모카 선수 대 무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킹 대 요시미츠. 송아지로 먼저 견제해보지만 잽으로 잘 끊었고요. 무달 선수가. 아, 이거 타수가 너무 많았어요. 잽을 3번이나 넣었기 때문에. 예, 16강도 단판입니다. 소루소루. 아, 이거 방금 요불 딜키 조금 아쉽네요. 요불이 그 마이너스 17인가 18 정도 되는데 은근히 딜키가 까다로워요. 쿨이 좀 짧은 것처럼 보여서. 어, 쿨 잘 때려주고. 정말 벽에서 잘해요. 저 선수가, 못 가서 벽에서 정말 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10킬키 완벽하고요. 와, 기상킥 맞아서 카운터 데미지라 죽었어. 아, 요불 15군요 얘. 아, 이번에 송아지 후에 바퀴 펀치로 못 깨기게 막았습니다. 저 아주 좋아하는 거리죠, 목가 선수가. 와, 투 원 사이에 요불을 끼워 넣었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무적초 넣는 급의 프레임인데 역시 요시미치라 가능하죠 저런 거. 끝까지 잘 대령하고. 와, 이거는 너무 좀 욕심이었죠. 그 뭐. 아, 남았네요. 밖에 있었네. 목가 선수가 순식간에 2라운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끝까지 가고요. 잘, 뭐 힘이 좋아지는 아머킹. 아, 요불 타이밍 완벽했죠. 이게 목가 선수가 그 짜여진 틀이 있어요. 패턴이 정말 좋아요. 저거를 요불로 피하려는 거는 처음 봤는데 진짜 영리합니다. 여기서? 아, 불스가 나왔어요. 오, 이거 카운터하면 끝나죠? 아, 방금 퍼포먼스는 무달 선수가 센스가 좋았어요. 진짜 센스가 좋았어요. 목가 선수는 당연히 일어나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그냥 뭐 가드나 해라는 느낌으로 쓴 거였는데 저거를 카운터했습니다. 하단 거 주창 맞을지도 몰라요 잘하면은. 어, 향이 들어가고요. 무달 선수는 조금만 집중하면 정말 이길지도 몰라요. 송아지 이후에 짬발까지. 아, 개기면 안 됐었는데. 요시미치는 언제든지 요불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샤이닝, 아, 다이어트 풀어주고. 아, 되게 아쉽습니다. 하긴 저 순간 암킹이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긴 했어요. 방금 다리 자르기 위해 때리고 싶었는데 무달 선수가 고민한 게 보였습니다. 목가 선수가 1대0으로 올라갑니다. 경험치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되게 센스가 있어서. 하지만 상대가 연하랑 선수인 것인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주 아이엠로우님 아주 현명한 판단의 표본이신데. 아, 저도 치킨을 먹고 싶은데 말하면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스티브 엄마 꿈나무 선수 대 연하랑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미시마 도조고요. 제일 좁은 맵이죠. 한번 뜨면 거의 벽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렇게 완벽하게 원투를 해줬습니다. 파랑 어퍼가 이 오다마자라 느낌으로 좀 쓰기가 조금 좋아가지고. 아, 지금처럼요. 말하자마자 나왔죠. 오다마자라. 아, 벽 캐리는 실패했고 상단 앉아서 피해줬습니다. 아, 이게 상단과 중단에 인지가 있는데 중단이 저렇게 히트 때문에 콤보가 들어가죠. 와, 마늘 냄새 이후에 역가드까지 노려버리는. 와, 스티브 엄마 드림트리 선수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역가드까지 이제 알고 있다니. 오, 이건 이겼죠? 와, 센스 정말 좋았네요.
아니 그 스티븐 막국남 선수가 시즌 2 때 시작했거든요. 시즌 2 때 시작했는데 정말 경기력 좋습니다. 센스. 두 번째 라운드. 하지만 아 역시 연하나 선수 코칭과 이렇게 웬플라로 빠르게 잘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심리에서 아 이거 정말 좋은 기술이죠. 이번에 나온 신 월바운드. 여기서 화랑이 정말 좋죠. 벽에서 한 대 맞으면 거의 터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을 준 것 같아요 화랑한테. 아, 벽도 거리가 애매했죠. 이거는 커터라면 와 이거 일부러 펼쳐서 벽 돌리기 제대로 해줬습니다. 레이즈도 아니고 딱 지금 연하랑 선수가 좋은 각이에요. 하지만 티버마 꿈나무 선수 입장에서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와 이거 레드를 예상하고 원투를 쓴 건지 정말 영리했네요 연하랑 선수 플레이는. 하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티브 엄마 선수 입장에서는 사랑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연하랑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지금 로하인을 잘 안 쓰고 원투 웬어퍼 어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터친 거를 한 번쯤은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요. 저때 슬라이딩으로 좀 들어가면 딱 좋은데 아 딜캐 해주고 긴장하면 바로 쳐요. 이거 연하랑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 카운터 하면은 거의 끝나기 전까지 가죠. 거리가 이래서 한번 살았고요. 아 하단 돌려차기로 마무리. 정말 잘했는데 스티브 엄마 꿈나무 선수가 정말 잘했는데 이거는 연하랑 선수가 경험치가 너무 높은 선수다 보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브루스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브루스는 진짜 조시가 지금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모션을 금방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라다 선수 대 엘무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하라다 같은데요? 와 이거 카운트 잘 걸었죠? 벽은 깨지 못했고 와 센스? 비진코까지 확정인데 달려가서 찍어버립니다. 그냥 와 이렇게 완벽했고요. 하라다 선수 정말 파랑단인가 좀 못 믿을 정도로 노련합니다. 하나 긁어주고 아 막타 못 막았고요. 어 이건 뭐죠? 눕방을 찍어버리는 엠브 선수 어깨치기 괜찮각이죠. 양자 풀어주고 와 이거 들어갈 뻔했는데 오 벽금 들어가죠. 이러면 그냥 때려버리네요. 공룡과 기가스 팔이 길어서 벽에서의 압박이 정말 좋아야 돼요. 오 이거 저 사이에 그 10 딜레이 캐치만 가능한데 근데 레이지 아트를 써버렸어요. 진짜 과감하게 잘 넣었습니다. 정말 파랑단의 저게 판단인지 정말 노련하네요. 아 일본 선수 디렉터한테 주창을 맞을지도 몰라요. 이거 양자 잘 풀어주고요. 꿀밤 피해주고 아 이거 개기면 안 되는 거였죠. 정말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게임을 하고 싶어서 머레이한테 일을 그냥 맡겨버린 게 아닌지. 아 그렇게 아니었는데 와 신난다. 어우 당해도 벽은 못 깼습니다. 하지만 더 센게 들어가죠. 어우 데미지에요 거의. 오 레이저스 잘 들어갔고 한 번의 기회가 남지만 피가 절반 이상이라 아 진짜 어렵죠. 우리 격전하려면 상대에 거의 가위바위보를 3번 정도 이겨야 돼가지고. 와 양자 드디어 터지기 시작해요. 이제 적대문 아니었고요. 풍신 아 막타를 몰랐네요 하라 선수가. 하라 선수가 정말 잘했는데 아까 그 기가스 막타 같은 경우가 상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3대 정도를 그냥 흘려보내줘서 엘무사 선수가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쓴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아 왜 테켄 크래시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지상 선수 대 애니 스페셜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왜 요렇게 되죠? 아, 맵도 정말 좋네요. 맵도 진짜 둘 다 좁은 맵이라 둘 다 한번 뜨면은 벽까지 그냥 가거든요. 아, 이 경기는 테켄 크래시 리멤버 매치네요. 애니 스페셜 선수 대 지상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와구와 하단 그 손나락까지 두 번 썼어요. 지상 선수 이미 아 말이 못 따라갈 정도로 경기가 너무 빨라요. 데미지가 벌써 레이지가 켜지고요. 애니 스페셜 선수 정말 빠릅니다. 와, 이거 폭주 기관차 마냥 공격이 콜도 정말 센 캐릭터인데 화랑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번 뜨면은 거의 그 끝나기 전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패널로 잘 긁어주고. 아, 정말 압박 장난 아니에요, 두 선수 다. 아, 하나 잘 막았죠? 콤보. 아, 멀리 보내주는 걸로 택했습니다. 3타 심리는 일부러 걸지 않았네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상단과 중단의 이지인데, 둘 다 이제, 안 앉으면은 심리가 통하지 않아서. 우와! 정말 상남자네요. 저기서 분권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아, 저기서 분권, 옛날 폴이었으면 죽었을 텐데. 아, 분권 너무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하나 긁어주고. 팽이 정말 노련합니다, 애니 스페셜 선수. 폴 벌써 피가 없지만 같은 피죠. 폴이기 때문에. 왜? 폴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폴이 아니라. 예, 이렇게 일단 먼저 가져갔습니다. 애니 스페셜 선수가 같은 피가 아니게 되었어요. 카운터 나면 너무 아프죠, 이 콤보. 벽까지 가고. 아, 이게 상향돼서 벽 콤보가 정말 아파졌어, 폴이. 아니, 평균 게임이 거의 10초 만에 끝나요. 14초 만에 끝났습니다. 아, 정말 킹크리스 참가했던 선수들은 무섭네요. 14초 만에 끝나다니. 와, 이거. 아니 저기 소리 세게 때리려고 넣은 건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지상님이. 이게 시즌2 때는 저게 맞는 콤보거든요. 근데 시즌3가 돼서 실수하신 건데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질풍 넣어서 재벽강 시키고. 그래도 콤보 실수 한번 있어도. 와, 하촌 파이어 자연스럽게 나와버리게 되는. 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경기. 아니, 그 둘 다 정말 잘하신 건데 누가 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걸 떠나서, 아, 경기가 너무 시원시원했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정말 명경기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와, 오, 철린장 선수 이번에는 4관을 했네요. 4관. 4관이 또 시즌3에 좀 괜찮아졌어요. 이게 압박도 좀 좋아지고 데미지도 좀 잘 뽑아내고 또 4관 기술 중에 그 또 스만티가 또 있어가지고 은근히 괜찮아요, 캐릭이. 오, 민머리의 에디에. 아, 백대 치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와, 에디 바로 잘 따라갑니다. 카운터로 어퍼컷 맞아주고. 사이드백이라 때리기 힘들었죠. 아, 이렇게 조금 아쉽고요. 하단 잘 읽어줬어요. 이 중단을 열고 싶다는 철린장 선수의 이거 지금 그 의지가 보입니다. 왜냐면 중단 저기수를 맞춰야 콤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하지만 데빌몬 선수 1라운드 잘 따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즌3 와서 4관 에디 이렇게 매치되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보기 힘든 유저들이라. 4관은 오히려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에디 유저들이 진짜 없어요. 에디 상대하려면 진짜 철권 6 때 했던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일 거예요, 철인장 선수도 에디랑 붙는 거는. 오, 드디어 한번 잘 뛰어줬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죠? 어, 나트쿨이 아니고 심리 걸었어요. 와, 크리오가 안 됐고.
잘 반격해주는 데빌몽 선수. 아, 이 컨트라면 끝날지도 몰라요. 저까지 가면. 와, 바닥댐으로 마무리. 이게 바닥댐 아니었으면 안 죽었죠. 진짜 센스있게 잘 때렸습니다. 이 내간이 에디가 그라데시 잡아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 무릎치기를 해도 스크류가 안 되기 때문에. 와, 좋았죠?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챌린저 선수 잘 따라갑니다. 레이지 켜주고요. 아, 와, 레드 타이밍 정확하게 들어갔죠? 하지만 에디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때려준 겁니다, 그래도. 레드 안 들어가고. 아, 양자 못 풀어주면서 마무리. 어느새 찐맛까지 와버렸어요. 데빌몽 선수가 처음엔 압박이 되게 좋았는데 점점 철리니아 선수가 좀 패턴을 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거리 조절 정말 완벽합니다. 데빌몽 선수. 철리니아 선수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데빌몽 선수가 지금 가다가 들어가다가 어퍼를 맞아버렸어요. 거의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아, 짠발로 마무리. 철린장 선수가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갑니다. 운현이 선수 대 제임스 봉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진이 칼을 차고 왔네요. 기본 코스튬의 고우키. 고우키는 기본 코스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직 기게이지는 거의 없고요. 이 정말 시스템이 좀 신기해요. 가드 했는데 기게이지가 차버리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막으면 오히려 고우키는 이득이죠. 이렇게 기가 하나 차버렸고요. 와, 방금 센스 보셨어요? 와, 이거. 와, 이거 제임스 봉투 선수 마무리했으면은 진짜 하이라이트 각이었는데. 아,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멋있었는데. 태세 하도를 깔아주고요. 와, 이거 띄울 수 있죠? 자원으로 대시해서 자원했어요. 짠발이 나가지 않게 일부러 대시해서 태세 깔고 이 피해서는 역전하기가 힘들죠. 기장킥으로 완벽하게 지켜주고 마무리. 근데 고우키 입장에서는 피가 아무리 적어도 진짜 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카운터라도 세기다가 그 호밍기 기술이 정말 좋아요. 상대방이 거의 끝날 때쯤 한번 호밍기를 또 쓸 수 있어서 끝났다 싶을 때 호밍기가 나와버려요. 벽 압박 계속되죠. 아, 딜캐 좋았고요. 아, 방금 대시 미스 난 게 보였어요. 대시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뒤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눌렀는데 기상킥으로 마무리됩니다. 와, 나라. 와, 이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갔죠. 이거 짬바를 분명히 히트했는데 거리가 멀어져서. 잘입니다. 똥발. 토끼. 아, 우니 선수 가드가 좋아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아, 위험했죠. 펜치다가 왔어요. 우와, 장풍이 나오기 전에 잘 끊었죠. 이거 끝났죠. 이거는 센스 좋았습니다. 와, 커키 잘 질러도 봤지만 비있어요. 고우키 바로 일어나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와, 자중 들어가면 벽이죠. 사이드라서. 어, 사이드 아니었고요. 둘 다 한 방이에요 이거. 고우키도 기가 있어서 둘 다 한 방. 아, 이렇게 되면 마무리되죠.
와 제임스 봉크 선수 진짜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역시 자 시류 선수 고우키고요. 시류 선수 대 스티븐 마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븐 마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단 그 니나 되게 숙달된 유저라서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류 선수는 최근 고우키가 또 좋아져서 또 되게 요즘 오늘 플레이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카운터 났고요. 콤보 너무 세죠 이거. 홈리로 치면 초풍 3방 맞는 느낌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 이거 야 공중 캐치 됐네요. 첫 라운드 수월하게 스티브 엄마 선수가 먼저 가봅니다. 와 방금 왼쪽 부분 잘 앉았는데 이렇게 좀 조금 느렸네요. 심파크 RP해주고 2K해주고 아 이거 벽 데미지가 들어가죠. 또 들어가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너무 빠릅니다. 어 시류 선수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노련하게 기를 그냥 써버려야 돼요. 이거 아껴놓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와 스티브 선바 선수 이미 힘을 다 잃고 있는 느낌인데요. 절벽강 해주고 와 거의 피 다 따라잡았는데 기도 거의 생겼어요. 와 파크 센스 좋았죠 방금. 와 저렇게 운영하는 거네요 지금 파크는. 좀 멋있었습니다 방금. 양파 기는 날렸지만 와 웨너포원 진짜 감각적으로 잘 앉아주는 스티버만 선수. 아 파크 조금 아쉽습니다. 방금은 하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크는 조금 스티버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맵은 클라우디오 맵이고요. 저는 샤오랑 로우라 하면 뭐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손이 더 좋으면 로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클라 없는 클라맵. 자 아이엠 로우 선수 대 웨카 선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와 방금 딜캐 완벽했죠. 이게 보통 캐릭이면 딜캐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로우라 가능합니다. 완벽한 14 딜캐가 있어서 하나 한번 쓸어주고 뒤로 일어나면 뜨는 거였죠. 와 방금 일부러 한타를 그 하단을 접었는데 접든 말든 바로 14딜킬을 해버립니다. 어 이러면 아직 몰라요. 아 이거 뒤로 일어나면 뜨죠. 정말 잘했는데 한 라운드를 외과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게 진짜 샤오유의 좀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도 있죠. 잘 때려주고 와 원투니 카운터로 맞았죠. 와 적광되면 아 일부러 심리 걸었죠. 기상킥으로 세게 때려도 피가 남으니까 일부러 덜 때리고 심리를 걸어버렸습니다. 와 방금도 딜캐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컷킥이 두 번이라 좀 무리수였죠. 와 하단 잘 막았고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정말 신기하게 생긴 파워 크래시로 마무리. 외과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와. 아 명경기 이번 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연아랑 선수 대 목가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첫 경기고요. 일단 두 선수 다 진짜 한 캐릭터에 이미 장인급이셔서
누가 더 진짜 피지컬을 보여줄 수 있느냐, 누가 더 센스 있게 잘 때리느냐, 이게 딱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블로 와, 와 진짜 완벽했어. 잘 막아줬어요 여단. 와 이거 사랑이 시즌3라서 정말 수혜받는 기술이죠. 또 월바운드가 어디든 이제 10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월바운드기를 한 라운드 초라하게 가져옵니다. 짬발. 네, 저 시즌3에 추가된 기술인데 정말 좋아졌어요. 아니 그 월반드로 추가된 거죠. 원래 있던 기술인데 이렇게 두고 파랑이. 와 초스카이. 이게 일부러 무슨 심리였냐면 웨이브 한번 들어갔다가 백태시에서 초스카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레드를 쓸까봐 한번 흘렸는데 그게 초스카이로 이어졌습니다. 심리 좋았죠 여당한 선수. 와 카운터 갖고 콤보 잘 때리면 별까지 가죠. 아 남극강인데 잘 때려줍니다. 이거 안 일어나서 받은 거지 방금. 이게 안 일어나면은 정말 잘 때려요 목가 선수가. 안 일어날 때도 정말 잘 때려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빠져나온 거죠 연하라 선수도. 와 요블로 한 라운드 따라갑니다. 아 그래픽이 좋아진 건 아니고 이게 그래픽이 좋게 화질을 지금 최대 맥스로 올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는데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아 월바운드. 아 맞아버렸어요. 이러면 정말 아프거든요 이거. 월바운드 한대 맞으면 분권 클리니트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지금. 파랑은 월바를 맞으면 거의 월바 바치네요 저. 와 홍아지 시계명으로 잘 피해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와 이러면 따라가죠 요시미츠가. 어 방금 무슨 패턴이죠? 방금 실수한 거겠죠 아마? 레이자트를 썼으면 됐는 거 같은데 유료 행신이 나와버리다. 아 실수.. 야 실수겠죠. 요블 유료 행신. 아 저 원투 상단인데 생각이 많아서 맞은 거 같아요 움직이다가. 아 카운터 났고요. 와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데 누가 실수를 하냐 마냐에 따라진 것 같아요 이제. 와 끝나나요? 와 아직 몰라요 이제 이득기에서. 와 송아지 피하고 웬풀이라니 여기서. 와 연하랑 선수 진짜 침착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와 이래요. 두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초스카이로 먼저 인사를 해주고 또 요즈미치 뒤돈 자세에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또 카운터가 나버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와 유료행신으로 자연스럽게 피해주고 피는 같아요. 웬풀 또 웬풀이 저렇게 기습적으로 나오면 딜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아 벽공은 낮은 벽강이 안 들어갔고. 와 이 거리는 모카 선수가 되게 좋아하는 벽각이었는데 확실히 대회다 보니까 조금 긴장했나 봅니다 실수하고. 아 여기서 나오고 싶었지만 아 이게 일어나면 확정이죠. 저 확정타를 정말 잘 써요 목가 선수가. 특히 벽에서 외곽섬이랑 확정타 이지를 진짜 깔끔하게 잘 써가지고.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와 이거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보고 있다가 잘 때려졌죠. 와 저게 횡을 추적하네요. 저 밑에서 바로 쫓아가는 저 기술이 횡을 추적하네요. 와 뒤로도 맞는구나. 와 이거 딜캐 완벽했죠 연하라 선수 초스카이로. 진짜 센스있는 딜캐였죠. 때리고 아 이거 백패치 다 맞았죠.
아, 센스 보세요. 포기하 시켰지만 스크류 아쉽게 안 됐고 왼풀로 마무리 시키겠죠. 파랑 저 기술로 이제 콤보 이어가는 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과차의 기술이. 스카이 납도를 해버렸습니다. 와, 이거 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대로 주고. 점프할 때가 요시미치가 워낙 유리해서 괜히 뭘 내밀 수가 없어요. 잽 한번 내밀었다가 욕을 맞을 수도 있어서. 예예, 8강입니다 외곡섬. 딜킹하기 어려운 저기 가드백이었죠. 여기서 이제 연하랑 선수는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저기 요시미치가 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좀 포밍기가 좀 길다란 기술을 깔아줘야 되는데 화랑이 애양은 또 잘 피해지고 이래가지고. 아, 드릴게 1타만 맞았고요. 와, 잘 때렸습니다. 과연 연하랑 선수가 이번 판에서 끝내버릴지 아니면 목가 선수가 한 세트 따라갈지 보겠습니다. 우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저 낮은 안티 자세에서 다 피했어요. 지금 공격 세 번을 피했어요. 여기서 이기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목가 선수 요시미치 형 통발이죠. 방금 깔아주고요. 벽광 대라고 깔아주는데 안찌를 않아요. 와, 왼풀 피하고 잘 뛰었죠. 이거 완벽하게 때려서 끝날 수밖에 없는. 연하랑 선수 대단합니다. 연하랑 선수가 2대0으로 올라갑니다. 자, 엘무사 선수 대 지상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자체는 폴이 벽에 내려가면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바닥댐을 넣을 수 있고 양잡, 못풀 선수가 아닌데 미스 난 것 같습니다. 심리 걸리죠. 아, 상단 가불기를 먼저 심어주는. 또 걸었어요 엘무 선수. 이번엔 중단으로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거리도절. 와, 와구 그냥 한번 깔아놨는데 허치자마자 불꽃을 넣었어요. 데미지는 비슷해요. 불꽃 한 대나 저거나. 와, 한 번 더 양각 들어가고요. 다행히도 벽에 데미지는 받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초순이었네요. 빠르게 맞추겠습니다. 벽압박 좋아요. 하지만 파크로 엠부사 선수가. 이 빌라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발동이 워낙 느려서 거의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울링이 정말 거슬려요. 하울링을 쓰게 되면 중단 기술을 아예 내밀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궁권은, 우와, 방금 카운터 좋았죠? 와, 마무리까지 정말 시원시원하게 게임을 풀어갑니다. 지상 선수 이제 무한맵이랑 하울링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짠발. 양잡이 풀어줬고요. 엘브 선수가 양잡을 몇 번 걸리니까 계속 걸린다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어요. 와, 중상고 정말 좋았죠. 누가 있었는데 안 맞았어요. 이제 풀어주고 같은 피죠. 같은 피랑 가불기로 먼저 1점을 가져가는 엠부다 선수입니다. 지상 선수 대 엠부다 선수 두 번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푸른 기가스가 되어버렸어요. 장난감 기가스가 됐네요. 양자 풀어내고 이제 저쯤 되면은 지상 선수가 양잡을 노리고 한번 띄울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어떻게 흘렸죠? 정말 잘 흘렸네요. 잽. 아, 이타 잽 쓰는 줄 알고
앉아버렸죠. 와, 하이킥 다음에 원투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냥 지른 것 같아요. 파크. 네, 맞아요. 저도 사흥을 쓰실 줄 알았는데 그냥 안전하게 하시려고 한번 참으신 것 같아요. 뒤로 벽까지 몰아가고 여기서 조금씩 나와줘야 돼요. 아, 흥치다가 맞았다. 지금 2타까지 끊으면 들키가 있는데, 와, 에무드 선수 흘리기 되게 잘해줍니다. 벽이죠? 벽으로 몰고 가고 있죠, 조금씩? 못 움직이게? 계속 못 움직이게? 와, 방금, 아, 정말 아깝네요. 이거, 레드 쓰신 건데, 앞으로 입력이 한 번 더 돼버려서 양잡이 나가버렸어요. 방금 진짜 레드 나갔으면은 몰랐는데. 지금 하단을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기를 조금씩 심어주면서, 와, 뒤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쉽고. 와, 파크 격댐? 아, 너무 약하죠. 잘 막았어요, 엠브로 선수는. 이거 딜캐하면? 아, 딜캐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끝냈어요. 분위기 살아나고 있어요, 지상 선수. 이대로라면 역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까지 피 거의 같아졌고요. 와, 이거 못 참고 그냥 컷킥 지르신 거죠? 한 번만 뛰면 끝나요. 둘 다 한 번만 뛰면 끝나는데 같은 피해서 방금 레드가 아쉽죠. 이거는 폴 입장에서 레이지를 안 만들어주고 띄우는 게 확실히 훨씬 낫고. 와, 방금 장난감 터질 뻔했는데 이거 레드. 오, 방금 기상킥이 안 들어간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는데 그래도 마무리 시킵니다. 다 따라왔어요, 이제. 저기서를 무조건 두 번 이상씩 쓰네요, 엘버전 선수. 와, 이거 기상킥 안 쓴 게 다행이죠. 어, 딜캐 못 해주고. 와, 방금 하단 걸려왔다가 분권 맞았어요, 오히려. 독이 되고. 아, 딜캐 잘해주고요. 한 번만 뛰으면 끝나거든요, 둘 다. 볼까? 오, 이거 한 방이죠? 우와! 여기서 앞구르기가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의 보통 사람들 심리면은 달려가서 뭐 이질, 아, 이질풍이래. 그 현월이라든지 뭐 기화? 이 정도 생각했을 건데 제 생각에 엘무 선수는 기화를 생각한 것 같아요. 기화를, 대시 기화를 생각했다가 이제 그 손 하단으로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거였는데 확실히 이제 한동안 게임을 안 하셔도 이제 클라스가 있어요. 그냥 놀러 나오신 것 같은데도 정말 수준이 있어요, 정말. 지상에서 폴 1인자. 자, 엘무사 선수 대 지상 선수 매치 포인트 8강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벽 시원하게 깨버리고요. 라운드 1. 와, 방금 위험했죠. 벽으로 몰아갑니다. 중단으로 이번에 벽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아, 어, 그래도 호치고 딜캐 했어요. 오찌가 정말 좋죠, 기가스가. 와, 이거 둘 다 카운터라서 콤보는 기가스가 가져가고요. 같은 피죠. 너무 똑같은 피라 이래도 똑같은 피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같은 피인데 같은 피가 아니게 되었고요. 와, 스웨이 양손 이질풍 잘 때렸죠. 벽 가면 바닥댐 맞아야죠. 너무 약하고요. 아, 배구펀치, 배구펀치 두 번. 애꿎게 배구펀치 한 대 맞아주고. 근데 배구펀치로 월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 이거 들키 하면. 아, 이게 들키가 정말 아쉽네요. 이게 뒷무릎으로 때렸으면은 오히려 지상 선수가 이기는 거였는데 아까부터 저 원투를 딴 걸로 때리셔가지고. 와, 거의 지금 다 왔어요, 엠브 선수. 하지만 지상 선수 이대로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와, 벽에서 과감하게 분권 썼어요, 그냥. 지금 낙엽을 한 번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은 앉을 거니 생각하고 쓰신 건데 엠브 선수 끝까지 앉지 않고 엘브사 선수가 2대1로 4강으로 진출합니다.
맵은 대구 맵이네요. 저희 고향에서 싸우시는 걸 축하드리고요. 자, 털린장 선수 대 제임스 봉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워낙 기본기가 좋아가지고 일단 지금 되게 그 퇴세로 먼저 시작해서 제임스 봉투 선수가 3라운드 거의 다 가져가고 있어요. 와, 기본기로 끝냈어요. 10초 만에 10초 만에 빠르게 끝났습니다. 근데 기본기 하면 아무킹도 나쁜 편이 아니라, 와, 카운트로 잘 끊어주고요. 하지만 축이 틀려서 콤보는 들어가지 않고 양자 풀어주고 불스 레리어트. 오, 콤보 조금 어려운 거 써줍니다. 심리 들어가죠. 바로, 와, 바로 잡기를 걸었어요. 여기서, 와, 쿵타 1타로 계속 간을 잘 봐주고 있어요. 그게 1타 맞는 거 보고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앉는지 안 앉는지를 보려고 쓰는 건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1타만 써주고 있습니다. 와우, 그걸 하고 낮은 벽강이라 때리기가 힘들었죠. 역백로 잡기. 아, 하단 막았는데 1K를 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네, 하이킥까지 훔치지 말라 이거죠. 벽에서 나가지 말라고 가둬두고 오히려 또 벽이에요. 다 풀어주고 있는 제임스 봉투 선수. 세세 짱마찰. 여기서 역전하려면 철린장 선수 입장에서는 짬발레야. 아, 이 기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테켄 크래시에서 폭세 선수가 제일 먼저 보여줬던 패턴인데, 짬발 두 번 정도는 걸었어야, 이제 한 번 했으면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어요. 두 번 정도는 걸었으면 됐을 건데. 와, 콤보 보세요. 와, 완벽합니다. 아이고, 진짜 어려운 건데 잘 때려주고요. 오, 이거 나쁜 거 못 쳤어요. 이러면은 철린장 선수가 조금 유리한데. 와, 나락 들어가면 끝나죠. 스크류 시키지 않고 바로 레이지 하시고 마무리. 제임스 봉투 선수가 1점 먼저 가져갑니다. 히든 미션이 이게 저희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나오면 당첨이에요. 아, 시청자들한테는 비밀이고 나오면 당첨인데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서순 바로 수정했고요. 오, 녹토 맵이네요. 역시 파이널 판타지 회사 맵이라 그런지 브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 회사는 이제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서 막 만들고 하더라고요 맵을. 이번에도 상황이 아까랑 비슷해요. 제임스 봉투 선수가 첫 라운드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고 전판도 그 다음에 그래플러 선수가 한 라운드 바로 가져갔거든요. 주고받는 상황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끝날지. 와, 이거 운 없게 맞았네요. 호밍기 그냥 그 뭐야, 횡 돌지 말라고 쓴 건데. 이거 너무 아프죠. 아, 데미지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화랑 월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와, 벽 왔구요. 콤보 잘 때려주고. 아, 벽 가둬놓으려고 계속 잘 가두고 있죠. 저기서 손 패링이 나오다니. 무슨 기술을 예상하고 쓰신 건지 진짜 대단합니다. 잘하면 끝나죠 이거. 아, 이게 중상 벽광이 돼버려서 이타가 히트하면서 제임스 봉투 선수가 2대0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머덕은 좀 의외의 픽이긴 한데 근데 머덕도 잘해요. 자, 웨카 선수 대 스티브 엄마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이 신기술이죠. 새로 나온 거 로우키 카운터라고. 핏 어디 갔죠 순식간에. 와, 하단 맞으면 기장까지 들어가고요. 와, 아주 슈퍼마리오인데요 이거. 포착 뛰면서 오, 이거 스크류 들어가면 레이지 켜지고. 아, 방금 심리 걸려고 했는데 짱손 오류 났죠. 야,
방금은 이게 심리였던 게 하단 도는 걸 쓸 것처럼 보여주면서 바로 중단 캐치하면서 뛰어버리는 영리했습니다. 외과 선수. 오, 크로스 카운터 나오면서 아이고 콤보 미스. 지금 아주 한참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머덕한 거를. 아 내가 머덕 왜 했지. 하지만 콤보 그래도 잘 넣어줍니다. 와 이거 카운터라면 끝나죠. 나이스. 근데 외과 선수가 워낙 차우유 경험이 또 많다 보니까 조금 저는 외과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머덕을 또 잘하기도 하는데 스티브 엄마 선수가. 근데 니나보다 많이 하질 않았으니까. 천상계 심리전 정말 무섭습니다. 교통사고 안 나고 방금 이게 카운터 나고 한 번 더 발차기로 뛰어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택했네요. 외과 선수 순간 본인이 히트가 늦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결국 들어갔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림이네요. 저 여고생을 저렇게 등지고 아니 저 뭐야 데리고 누워 있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저 뭐더 정말 강도의 느낌이 물씬. 어 교통사고 안 맞았고요. 중단으로. 어 미스. 와 정말 공황은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저 기술을 피해버리네요. 와 외과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자 외과 선수 대 스티브 엄마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어퍼 좋았는데 축이 너무 틀려서 콤보 안 들어가고. 아 슬라이딩 너무 멀었죠. 스킬은 그래도 비슷해요 아직까지. 와 벽까지 가면 아 미스 나고요. 이러면 차우유에 이제 심리가 걸리죠. 와 뭐지? 뭐죠? 뭐죠 방금? 방금 왜 미는 거지? 뭐 이해할 수 없지만 뭐 둘이 뭐 얘기를 했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걸어주고요. 그럼 또 걸어주고요. 아, 두 번째부터 가겠다고. 아. KO. Round 3.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은 제대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한테 보여지는 과정에서만 계속 그렇게 갈렸었나봐요. 외과 선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티버머 선수 지금 귀신 꽉 잡아야 됩니다. 이거 채권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집중을 해야 돼요. 아 이거 하단인 줄 알고 또 아니고 저 기술이 은근히 앉아가지고 아니 저 뭐야 느려가지고 하단처럼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외과 선수가 2대 0으로 올라갑니다. 자 애국 캐릭터 화랑 그리고 카타리나 남친 기가스. 자 엘무다 선수 대 여나랑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나랑 선수 스텝이 정말 좋아요. 역시 둘 다 이 한 캐릭터의 또 정점인 사람들이라. 맞습니다. 4등은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4등은 박수 정도만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정말 힘내서 해야 돼요. 한 번을 더 이겨야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어 왼풀 들어가고요. 와 콤보 이 측면으로 맞을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정축으로 돌아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잘 막아주고요. 아 벽으로 조금씩 몰아가고 있어요. 기가스가 이제 상대방 캐릭터를 벽으로 몰고 가야 점점 강력해지는데 아, 지금 오히려 연하랑 선수가 벽으로 조금씩 데려가고 있습니다. 와
오빙이 정말 현란하네요. 연하고 와 센스 있게 저 콤보. 이게 방금 벽으로 데려갈 그게 애매했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때려준 거죠. 벽 한 대 더 때리려고. 아 이렇게 완벽했죠? 이걸 흘려주는 엘모드 선수. 캐터스 맞기가 은근히 어렵거든요. 의식 안 하고 있으면. 거의 다 왔고. 와 무빙 보세요. 아 이거 드리킥 아니었죠. 이거 한방인데. 와 상대가 한방이 돼버렸네요. 이러면 레이지 아치 맞고 끝나죠. 정말 현란하네요 은하랑 선수. 은하랑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자 엘무사 선수 대 연하랑 선수 매치 포인트 한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애양 들어가고요 시원하게. 저으로 또 데려갑니다. 또 이게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순간 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하랑 선수가 벽몰이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와 로하이 왼잽 앉는 순간 큰일나죠 저거. 저 기술이 은근히 또 빨라가지고. 근데 월바운드가 저 정도는 빨라야 좀 쓸맛이 나지. 아, 저 기술이 좀 은근히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유저분들 입장에서 로하이랑 이지가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와 이지 한번 더. 와 방금 손패링 했는데. 와 저 센스있게 손패링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아쉽습니다. 방금 멋있는 그림 나올 뻔했는데. 어 잘 막았고요. 와우 앉아 풀어주고. 와 13 딜키로 딱 때려주고 워드 딜키. 와 이렇게 되면 저까지 가겠죠. 아 그냥 바라땜으로 마무리. 연하라 선수가 처음에 레이디 드라이브 심리 때 한번 그 밀린 이후로 조금씩 지금 카운트가 밀리고 있어요. 잘 막았고. 아 딜키 아쉽습니다. 와 카운터 앞에 콤보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육광이 되네요 이게? 역시 화랑. 와 대단합니다. 저는 저게 어떤 때라도 벽광 안 될 줄 알았는데 와, 그걸 뒤져가네요. 뭔가 거리를 하면서 와 애양 잘 폈는데 띄우지는 못했고요. 와 잘 막았고 도끼 집게 때려주고 한 번 더 도끼 집게 모두 플라자스에서 파크 안 들어갔고 딜키 잘해줍니다. 이 화랑 입장에서 한 번만 띄우면 끝나는데 초스카이가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와 이거 공중잡기가 걸려버리고 이 어퍼를 맞든 뭘 맞든 둘 다 끝나요 이거는. 와 어퍼 한번 노려봤는데 초지를 엇박자로 써서 이득 심리에서 레이지 아트 안 맞죠. 이거는 상대가 개이지 않았으니까요. 와 이렇게 되면 와 센스 보세요. 이거 카운터 난 거 보고 스크류 안 시키고 만약에 스크류를 시켰으면은 벽에서 뒤로 잡히니까 바로 기가스 3단 콤보로 때려서 마무리 시켜버리는 엘모 선수. 센스 좋았습니다. 와 이번엔 4원 맵이네요. 네, 3판 2선입니다 4강은. 자 그리고 와 손이 리치가 역시 길다 보니까 일반 캐릭은 안 닿는 손 리치인데 기가스. 와 잘 때려줬죠? 와 이거 웬풀이었는데 실수로 잡기 누르신 것 같아요. 없지 깔아두고요. 와 카운터라면 밥상 안 들어갔고 완벽하게 잘 끊었어요. 와 이거 잘 맞으면 끝나죠 이거. 와 여기서 너무 세요. 파랑 조금 파랑 조금도 정말 세요. 두사 한번 써봤지만
와 반응 좋았는데 엘모 선수 반응이 좋았는데 아쉽겠습니다. 아 뒤로 빠지고 이번에 달려오진 않았고 와 무빙 보세요. 와 정말 살벌합니다. 오 저 오티 들어가면서 카운터 노린 하단이었는데 카운터는 안 났고 어깨치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F프레임입니다. 와 카운터 다 끝났는데 카운터 아닌 거 알고 안 때렸어요. 와 와 이걸 흘리다니 와 정말 집중력 대단합니다 영나라 선수. 와 저는 방금은 엘무나 선수가 왠지 가져갈 것 같았는데 어 박치기가 공중에서 맞아서 바닥이 깨지네요. 좀 신기한 게 공중에서 머리로 박았는데 어떻게 바닥이 깨지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판정이에요. 와 바닥 깨고요. 아 저기 정말 아프죠. 와 중단으로 마무리 따라왔어요. 한 라운드 더 따라가면 엘무 선수가 그래도 할만한데 이렇게 맞으면서 시작하면 조금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와 이거 월바도 정말 좋네요 진짜로. 와 벽 측면에서 월바는 조금 심하지 않나 싶은데 정말 좋네요 화랑 전기술. 이렇게 해서 연하랑 선수가 2-1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어 무한맵이네요. 라운드 1 파이트. 자 외과 선수 대 제임스 봉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임스 봉투 선수 컨디션이 되게 좋거든요. 와 저 뽕발 콤보 정말 잘 넣네요. 저는 너프되고 이제 뽕발 콤보 넣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농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구력이 빠릅니다 아주. 아 이거 1타 맞으면 2타 확정이기 때문에 짠발로 마무리해주는 외과 선수. 라운드 2 파이트. 와 도공각 맞으면 좀 아프죠. 심리 걸죠 일부러. 일부러 안 맞게 하고 하단 아니면 중단이 힐을 거는 건데 피 거의 같아요. 동창각을 한번 패링해서 자원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농진이 뭔가 임롤처럼 플레이가 좀 그런 게 돼요. 패링이 하나 붙어 있다 보니까. 아, 하돌까지. 와, 패링 좋았죠. 자원 쓴 것 같은데 미스 난 것 같습니다. 공창각 패턴을 지금 한 6번 정도 썼거든요, 외과 선수가. 아, 저 들기 아쉽네요. 농진 같은 경우에는 2-1-4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아, 그런 과몰이 좋지 않아요. 이게 게임 내 게임은 게임일 뿐이지, 과몰이 좋지 않습니다. 자, 1점 따라가는 제임스 봉투 선수. 아, 방금 패링은 공창각 한 번 더 쓸 것 같아서 쓰신 건데 타이밍 잘 꼬아서 하단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일단은. 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공창각 패링하고 자원이 나왔어요. 와 정말 임롤 수준의 그건 줄 알았는데 이번엔 패밍으로 피하고 나랑 맞으면 이기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맞으면 끝나죠. 그냥 확정타가 있어가지고 외과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벽으로 데려가는 거는 샤오이도 좋긴 한데 진이 좀 더 월등하게 좋아가지고. 어 날개 뭐죠 이거? 이 모드가 깔려있나봐요. 외과 선수 대 제이미스 버튼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데빌 카즈미 진이 돼버렸다 너. 와 아 이런 모드가 있구나 처음 봤어요 저.
정말? 그것도? 정말? 압박 좋은데요? 와, 아 이거 추가 타이틀이니까 죽죠. 라운드 2 파이트. 아 이게 그 스튜어가 베스트 스튜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드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아이 카운터 나서 와 뜰 뻔했는데 운이 좋았어요. 와 또 벽 와 자원 시도가 좋았는데 상대방 후딜이 너무 짧았어가지고. 와 카운터 또 나는데 참았습니다. 와 우와 너무 빠르게 끝났어요. 샤오유가 정말 좋긴 하네요 진짜. 아이고 제임스 보트 선수 오늘 정말 잘해주셨는데 아쉽습니다. 외과 선수가 결승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띠르륵 하면서 그런 느낌이겠네요. 아 저도 악마성 나이트 너무 하고 싶어요. 자 제임스 보트 선수 대 엘무사 선수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킹 게임이네. 아, 누가 이 레데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성 할인하면 살려고요. 아 벽까지 데려다 주는 엘무사 선수. 이번엔 제 그랬네요. 오늘 기가스가 좀 안된다고 느끼셨는지 제 그랬네요. 제기 또 대회 때 괜찮죠. 되게 기본기도 탄탄하고 손 리치도 길고 또 매직 어퍼가 가끔 되기 때문에. 아 레데리에 대한 집념이 보입니다. 제임스 봉투 선수 한 번도 안 보여준 원 브라질리언 킥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밤의왕제 선수가 좀 자주 쓰는 기술인데 원 브라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나락 안 썼고요. 나락 쓸 것 같은 타이밍인데 아 이게 대시가 안 돼서. 어? 여러분 저거 13 아니었습니까? 14입니까 방금 저 기술이? 제 기억엔 13으로 알고 있었는데 14였어요 저게? 어 저는 종식 가지야만 띄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노말진도 띄워버리네요. 저 콤보 아프고요. 와 이거 잡기 들어가면 또 콤보 들어가죠? 땅땅땅 아 하단으로 마무리. 아 둘 다 이 레데리에 대한 이 집념이 너무 아주 좋은데요. 하단 두 번 긁었는데 힘쳐서 안 맞았고요. 태세 하돌까지. 진이 하돌이 또 상단 패턴이 좋아가지고 와 코친 거 되게 좋았죠. 코치로 아 이거 뚱키라서 맞는 콤보. 그래서 거리 조절. 와 방금 슬래치 위험했죠. 어, 잘 막았는데, 아, 투잽 이렇게 너무 싸네요, 이거. 아, 이거 스팀 반값 대리보다 너무 싼 콤보였어요, 이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레이지에서, 원브라에서, 와, 레데리 가까워지고 있어요, 봉투 선수. 레데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타이틀을 쟁취할 수 있을지. 거의 다 왔거든요. 와, 나라? 잘 안 쓰다가 마지막에 한번 보여줬어요. 상대방이 카운터 하나 쓸 것 같아서 백패치 한번 치는 모습. 3 여기서 나와줘야 되죠 엘무사 선수는. 와 방금 맞을 뻔했죠 저거. 맞았으면 터졌죠 저거. 자 한번 노려서 앉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앉는 순간 밑으로 왼손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이거죠.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놈진한테는. 저 밑으로 왼손도 월바운드가 돼서 놈진이 뭔가 이게 너프 같은 버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레데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어 이번에는 기가 이번엔 기가스 할 만도 한데 그래도 재겠네요. 매불 매심이 뭐죠? 저 그런 인싸 용어 잘 몰라서. 자 엘무사 선수 대 제임스 복 선수 매치 포인트 3, 4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운터 어퍼 잘 맞아서 벽까지는 못 갔고 이번엔 조교 재기네요. 조 재기네요. 아 나라? 걸릴까? 아직까지는 제임스 봉투가 그 피가 아직 유리해. 어 이거 벽 가죠 이거 진이라서 잽 때리면 아 잽 때리고 넣었으면
죽었는데 근데 아예 대시가 좀 부족했습니다. 오, 와 역시 준마찰은 정말 좋은 기술이죠. 라운드 2 파이트. 아 원브라, 원브라 다운 되게 큰 이득이라서 진한테. 와 방금 자운 넣었으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아 방금 어퍼 슬랩지. 어우 양 맞을 뻔했어요. 자종 원투 자종 교육의 무한 콤보 태세. 와 이번에 카운터라서 왔어요. 어 못 건지면 죽어야죠. 아 잘못 들었습니다. 예. 원 부, 브라질리안 킥입니다. 예. 제가 줄여서 말해버렸네요. 아 드라프 콤보로 때려주고 공중 꿀밤. 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부상 오락실에서는 저 꿀밤이 좋다 안 좋다로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쓰는 사람들이 계속 써요 저기 둘을. 오 이번 한 라운드 엘모 선수가 가져갑니다. 초우치 깔아두고 초우치 미스난 것 같습니다. 나락인가요? 태세? 태세 발동이랑 나락 발동이랑 똑같아가지고. 오 방금 아, 왠지 각이었는데 아쉽죠. 안전하게 때려주고 이게 정말 레데리를 갖고 싶다는 의지가 보여요. 진짜 안전하게 때리고 있네요. 평소 같았으면 왠지 때렸을 건데 제임스 선수가 끝나죠. 아 완벽한 14DK 마무리. 제임스 봉투님 레데리 확정 축하드립니다. 자 외과 선수 대 연아랑 선수 결승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뭐 두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기본기가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라 뭐 대회 경력도 일단 외과 선수는 엄청 많고 피지컬 경기 한번 보겠네요. 마지막 경기로 연아랑 선수 계속 풀메를 하다 왔나봐요. 아까 10몇 연승이었는데 1승으로 깨져있는 거 보니까 계속 연습을 하다 온 것 같습니다. 사이드 벽강 돼서 마무리 되죠. 아 저렇게 자르주고요. 와 이거 거친 거 보자마자 허랑 발목으로 잘 때려줍니다. 어 저렇게 때릴 수도 있는. 와 이 기술 철권 3대 있는 거 갈린 건가? 허허이 오늘 왜 이러나요 이거. 오늘 이거 왜 이러나요 이거 하다 왜 이럽니까. 두 선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갈권 세븐이네요 이거. 이거 언제부터 갈렸습니까 물어봐야겠다. 아 이거 무슨 철권 6 고스트들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갑자기 경기력이 확 떨어지네요 갈리자마자. 아 갈권 세븐 너무 씁쓸하네요 이거. 갈권 6인데 고스트가 그 돈 벌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막 50만원씩 벌어오고 이러면 막 아이템 타고 그랬는데. 유령을 떼야 된다고요? 저게 유령 때문이에요? 아하 달려버렸네. 이거 결승 경기 하하. 그러니까 두 선수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늘 그 외과 선수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아랑님은 갈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과 선수가 또 갈리는 거 보니까 예 갈렸어요. 안 갈렸어요? 두 분은 안 갈렸습니까? 어 저희가 봤을 때는 갈린 상태였는데 두 분이 괜찮으면은 그냥 진행할게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한 번 더 갈리면은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갈려가지고 오늘 웹가님이. 일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귀찮아. 라운드 1. 파이트. 지금까지는 되게 순조롭거든요? 근데 이게 한 판이 지나갈 때쯤 갈리는 것 같은데 이번 판 한 번 더 볼게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대회의 딱 그 플레이 스타일인데 딱 한 라운드 끝날 때쯤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외관이 패턴이고요. 어, 왼풀. 와, 횡 시계행으로 쭉 돌아주면서 피하자마자 왼풀로 잘 뛰었죠. 아, 가드 좋고 딜키 없는 거 알고 바로 노하이로 그냥 개념 딜키 해줍니다. 찍어주고 잘 참고 있어요. 절대 괜히 들어갔다가. 와, 왼풀 진짜 예술이네요. 연하라 선수 콤보 깔끔하고요. 오, 연하라 선수 되게 갑자기 엄청 스무스한 딜캐와 왼풀과 함께 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아, 캐터스 막았죠? 와, 진짜 멋있네요. 멋있는 데미지는 그렇게 세진 않네요. 근데 갈린 거 못 느끼셨대요, 연하랑님은.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붙잡기 잘 풀었고요. 여기서 한 방인데, 아, 중단으로 마무리. 라운드 4. 파이트. 아, 너무 강합니다, 외과 선수. 이게 그 샤오유를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이 어느 프레임에서 개기면 안 되는지 다 알고 지금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공창각 깔 때에도 공창각 미리 잽으로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계속 걸리니까. 와, 이렇게 해서 먼저 2대0으로 벌써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외과 선수. 일단 알겠습니다. 자, 결승전 매치 포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선수가 근데 갈린 거 풀린 거부터 경기는 너무 진짜 화력을 완벽하게 말려서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단 선수 입장에서도 시계행 쭉 돌아가면서 왼풀로 캐치 잘하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외과 선수가 워낙 지금 화랑을 잘 알고 있어서 호밍이 깔았지만 저걸 저렇게 딜캐하듯이 때려버리네요. 대놓고 잽. 기본기로 조금씩 이제 가보려고 하는 연하라 선수 모습이었는데 아, 카운트가 나버리고. 와, 레이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샤오 입장에서는 좋아요 지금. 아, 이거 노하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앉을 거라 생각하고 띄우신 건데. 와, 이거 마지막 역전 기회죠, 이거. 레이 자체를 맞아도 죽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에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와, 이거 너무 아깝네요. 이거 1타 카운터 나고 2타를 안 썼는데도 레이지 드라이브 2타 상단에 맞아버렸어요. 대단한 선수. 결승에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단발. 아,
와, 압박 장난 아니네, 샤오유. 그러면 또 추가 터들어가죠. 와, 이거, 카운터하고. 아, 딜캐 조금 아쉽지만, 아, 이렇게 해서, 외과 선수가 3대 0으로, 오늘 레이지 크래쉬 2회차 우승을 가져갑니다. 아, 외과 선수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외과 선수 축하드려요.